네, 안녕하십니까. 온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멀지 않은 예, 진해로 왔고요. 진해의 예, 수사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수사마을은 김달진 시인님의 뭐 문학관이나 생가도 있고요. 그리고 김씨 박물관 등 그 1980년대 혹은 그 이전 아니면 90년대까지의 그런 다양한 생활품들이나 이런 민속품들을 전시해 놓은 예, 김씨 박물관 그런 게 이제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수사마을 하면 보통 그걸 생각하죠. 오래된 그 민속품들과 뭐 이런 것들. 여기 김달진 문학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우 주차장 잘 돼 있어요. 버스도 올 수 있게 돼 있고 동네 주민분들 예 농기계들이 지금 주차돼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차장 빠져나가서 한번 소사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사마을 자체가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 전체를 드라이빙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바이크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차량은 저기 주차하시고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서 깊은 마을 수원지 뭐 여기 문이 닫혀 있긴 한데 왼쪽에 지금 문학관이 보이고요. 저기 앞에 초과 건물들은 예, 생가입니다. 여기 예술사진관도 있고 예, 이쪽이 김씨 박물관이고요. 왼쪽은 김씨 공작소 여기서 물건도 실제로 판매하더라고요. 일단 요 내부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동네 분위기 한번 대충 살펴볼 수 있도록 예, 바이크를 타고 왔으니까 예, 조심조심 조용히 동네 어르신들 방해되지 않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기 하늘색 문 보이죠? 저기 하늘색 문 저기가 옛날 소사 주막자리인데 저기 안에도 이제 옛 유물들로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거든요. 스토리텔링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저기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나 보네요. 저기도 꼭 오시면 소사마을 오시면 저기도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소사마을이 탄생하게 된 계기인 예, 웅동 수원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웅동 수원지까지도 갈 수 있고 근데 웅동 수원지는 그 흔히 말하는 예, 김신조 사건 이후에 네, 아쉽게도 일반인이 갈 수 없게 네, 그렇게 통제가 되어가지고 군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웅동 수원지 거기 벚꽃이 참 이쁜데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수원지 앞에까지는 갈 수 있고요. 가도 아무것도 없어서 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까 그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을이 전체가 이제 벽화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5년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웅동 수원지라고 이제 저수지를 만들면서 네, 이제 거기에 원래 있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만든 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10년 쪽, 115년 정도 된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요. 네, 일단 저도 바이크를 적당히 주차하고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김달진 문학관이네요. 지금 문이 열려 있고요. 휴가는 매주 월요일이랑 예, 국가지정 공휴일. 저기 김달진 시인님 형상도 보이네요. 문학관은 제가 내부를 따로 촬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셔서 보셔야죠. 여기는 김달진 시인 생가.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시들이 걸려 있는데 요거 전부 다 김달진 문학상 수상 작품들이네요. 이렇게 실제 김달진 시인님이 사시던 생가를 내부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이렇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우물 터도 보이고 네, 별채인가 안채인가 별채인가 보네. 네, 별채도 보이고 여기 이게 안채겠죠. 네, 여기 부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엌 여기가 네 안채.
장독도 많이 보이네요. 예전에는 이런 장독 참 보기 흔했는데 요즘에 이런 장독도 보기 힘든 것 같고. 뭐지? 뭐 알 수가 없고. 이건 창고였던 것 같네요. 작두도 있고 소죽 통도 있다. 볏짚 잘라갖고 옛날에 끓여갖고 소죽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창고로 쓰이던 거 보신 것 같네요. 아무튼 김날진 생가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요. 이번엔 김씨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 나온다. 1905년 일본이 조선에서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웅천군 서면과 중면 일대 진해군 난건설하면서 수원지를 만들어가지고 1908년도 수원지 공사가 되면서 거기 있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만든 소사동이다.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술사진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실내 모습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경조 상회. 야, 옛날 미니카부터 해갖고 옛날 장난감도 보이고 옛날 공중전화기 동전 넣던 공중전화기도 있네요. 야, 이게 요즘으로 지금 포스기지 얘가. 야, 이거 닥터 마컴 오랜만이다. 이거 요즘에는 뭐 디지털로 다 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반복 재생하고 이러려면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됐거든요. 전문적으로 반복 재생하고 하려면 선풍기도 보이고. 가자기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네요. 아, 이거 학교 앞에 가면 꼭 그 빙수 팔던 아저씨 계시잖아. 거기 옛날 수동 빙수기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보이네요. 밥솥들 많고. 야, 이건 콤비 돼 있네. 로얄 콤비 포터블 콤비네이션. 텔레비전이랑 라디오랑 카세트 테이프까지 재생이 되는. 그래서 콤비구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슬래트 지붕. 흔히 얘기하는 슬래트 지붕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빠져나와 봅니다. 낮아가지고 조심조심. 옛날 장난감들도 팔고 있네. 네. 밭두럭 있다. 밭두럭. 저 먹다버릴 때 이빨 많이 깨먹었는데 그죠? 밭두럭도 있고. 딱지 이거 떼가지고 어릴 때 쌓아가지고 애들끼리 입으로 불면서 막 넘기고 따먹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보이네. 인형 딱지 세트 4,000원. 종이 인형도 있다. 어릴 때 여자아이들 필수템. 표어들도 있고. 수고하십니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야외 전시장? 옥상 야외 전시장? 한번 올라가 보죠. 옥상 야외 전시장에는, 예, 복락비? 이거 복원한 거라 그러고요. 뭐, 글들로 마을에 대한 설명들이,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옛날 우체통도 보이고. 옥상에는 예전엔 전시됐던 게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전시된 게 좀 사라진 것 같네. 네, 이렇게 소사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진해 드라이브 혹은 진해 라이딩 하는 길에 조금, 네, 재미있는 그리고 볼만한 거리를 찾으신다면, 특히 뭐 아이와 함께라면은 뭐, 예전에 아빠가 그런 시절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보여줄 만한 그런 전시품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특히 뭐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많고 그런 걸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여러모로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상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